미등록 외국인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못 받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A씨는 지난 3월 기계에 손가락 3개가 잘렸습니다. 장애 판정도 받고 산업재해 보상도 받고 싶었지만 8년이나 일했던 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Waktu itu pabrik bilang asuransi untuk swasta tidak ada. Itu satu, keduanya karena di situ banyak swasta, Mbak. Kalau saya ngurus itu nanti swastanya takut digrebek gitu.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9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하여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추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광주 지역 공익변호사단체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올 7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 일을 하다 다치고도 산업재해 보상 신청 한 번 못 해본 외국인들이 이 업체에만 최소 3명이 더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체류 상태인 약점을 업체가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년 수차례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산재 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정 급여를 주면서 공상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안전관리는 소홀을 하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를 났는데 남을 날 하지 않았고 보급사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 처리해서 그를 다 드렸고. 신분상 약점 때문에 몸을 다쳐도 참고 일해야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